차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자주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차의 운동 기준선은 카메라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차선 정보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맡은 정형식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내용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룰 것은 자주차를 우리는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 제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주행시킬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직진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주차 제어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주차를 통해 송신되는 데이터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자주차로 보내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차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센서는 카메라와 라이다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 라이다는 각각 앞에 뒤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앞쪽에 카메라 라이다, 뒤쪽에 카메라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앞에 카메라에 의한 이미지, 뒤에 카메라에 의한 이미지, 앞 라이다에 의한 거리 정보, 뒤 라이다에 의한 거리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정보를 우리는 프런트 이미지, 리얼 이미지, 프런트 라이다, 리얼 라이다 라는 값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 값들을 가지고 차가 직진할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다음에 빠르기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럴 때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조향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스티어라는 변수로 받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빠르기, 즉 속도 값을 velocity라는 값으로 받게 될 겁니다. 결론은 네 개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번 자주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상규 조교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차 제어의 원리를 설명할 이상규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하여 자주차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자주차를 처음 접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자주차의 장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인식부에 두 개의 카메라와 두 개의 라이다가 있고 구동부에 스텝 모터, 조향부에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자주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라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구동부의 스텝 모터 속도와 조향부의 서버 모터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카메라와 라이다로부터 정보를 받아오고 이를 처리한 뒤에 스텝 모터와 서버 모터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면 두 번째 줄에서 자주차로부터 앞뒤 카메라 정보를 가져오고 세 번째 줄에서 라이다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프로세스 함수를 통해 조향부 모터의 위치 스티어와 구동부 모터의 속도 velocity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어와 velocity에 맞는 신호를 모터에 보내서 자주차를 움직이고 다시 두 번째 줄부터 반복합니다. 이미지나 라이다의 정보를 받아오거나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은 네트워크와 정기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구현해 주었고 여러분께서는 프로세스 함수를 통해서 자주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함수는 6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2개의 값으로 구성된 튜플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sel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lf는 특별한 매개 변수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t는 시간, 초를 의미합니다. 컨트롤러의 준비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0초이고 준비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는 그 시점부터 경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지를 누르면 다시 0이 됩니다. 프론트 이미지와 리어 이미지는 각 카메라에서 받아온 이미지에서 왜곡을 보정한 이미지입니다. 가로 640픽셀, 세로 480픽셀입니다. 프론트 라이다와 리어 라이다는 라이다에서 측정한 거리를 밀리미터로 나타낸 값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집니다. 라이다의 일시적인 오류로 거리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0이 되고 정상적으로 측정이 된 경우에는 양수를 가집니다. 하지만 라이다의 측정 범위가 최대 2m 정도이기 때문에 라이다의 값이 예를 들어 8000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해도 실제로는 2m 이내에 물체가 없다는 뜻이지 8m에 물체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반환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어는 앞바퀴의 조향 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정수입니다. 앞서 조향부 관련 수업에서 설명한 대로 마이너스 100일 때 좌회전, 100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Velocity는 뒷바퀴 중심의 속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밀리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마이너스 300에서 300 사이의 실수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값이 양수이면 차가 전진하고 음수이면 후진합니다. 지금까지 자주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라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조향과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프로세스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프로세스 함수가 어떤 매개 변수를 받고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이 프로세스 함수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향과 속도를 잘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네, 정말 잘 들었죠? 네, 방금 이 제어 원리를 소개한 사람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작년까지 고등학생이었고 그 전에 자주차 프로젝트를 한 2년간 참여하면서 자율주행이 뭔지 알게 되고 대학에 가서 자율주행 새로 개발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네, 이것을 같이 개발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소개했던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는 변인이 뭐냐? 우린 보통 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변인은 다음 화면과 같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리얼 이미지, 프론트 이미지, 리얼 라이다, 프론트 라이다 총 4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변수는 이미지 변수와 라이다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이 뭘까요? 네, 바로 상자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관함 같은 거, 보석함 같은 거 할 때 함이 바로 상자입니다. 즉, 함수라는 것은 어떤 상자인지는 그 내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상자를 통해서 들어갔던 값들이 또 새로운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론트 이미지, 리얼 이미지, 프론트 라이다, 리얼 라이다라는 이 네 개의 값이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스티어, 벨로시티, 조향과 빠르기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값을 뽑아낸다의 의미로 retur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잠깐 파이썬 함수의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함수의 문법은 먼저 def, 이 definition의 약자죠. def, 정의하겠다. process,
함수를 정의하는데 그 함수의 이름은 프로세스라고 하겠다. 그리고 뒤에 가로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의 경우는 변인이 총 4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콜론이 보이십니까? 이 빨간 콜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def 이름 가로 열고 변인 다음에 콜론 여기까지가 파이썬 문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양식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에 함수의 내용 body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글씨가 보일지 모르지만 이 body 앞에 보면 뭔가 띄어쓰기가 있죠. 즉 이 def에서 이 body 사이에는 네 칸의 스페이스바가 띄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띄어쓰기 indentation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indentation도 되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def 이후로 그 다음에 body, return까지가 indentation, 즉 맨 앞에서 네 칸 스페이스바 하나, 둘, 셋, 네 칸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네 칸 떨어져 있는 곳들까지가 이 definition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구간,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다라고 할 때 이렇게 indentation, 즉 띄어쓰기로 표현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return이라는 값으로 함수 값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return 값에는 steer와 velocity 값이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 고급 직진주행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기초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정말 자주차를 어떻게 직진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자주차를 한번 가동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자주차를 받았을 겁니다. 자, 자주차에 18650 충전지 3개를 삽입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매우 주의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건전지는 이름이 18650입니다. 물론 건전지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AA, AAA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8650이라고 불리우는 충전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자주차 밑에는 자주차 바닥에는 충전지 3개를 꽂을 케이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충전지 3개를 넣을 건데 여러분은 주의할 일은 첫 번째, 서로 엇갈려 넣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이 달려 있는 곳은 마이너스입니다. 스프링이 달려 있지 않은 곳은 플러스입니다. 충전지의 플러스는 볼록 튀어나온 곳입니다. 따라서 볼록 튀어나온 곳은 스프링이 없는 곳으로, 볼록 튀어나온 게 없는 곳은 스프링 있는 곳으로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끈이 달려 있을 겁니다. 끈은 왜 달려 있을까요? 이것은 건전지를 뺄 때 끈을 당기면 빠르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충전지입니다. 따라서 충전했다가 사용하고 이게 많이 사용하면 다시 또 충전해야 되거든요. 자주 넣었다 뺐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케이스에는 끈이 달려 있는데 이 끈을 또 그냥 달면 안 돼요. 어떻게 다냐? 반드시 지그재그, 즉 엇갈려 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충전지는 끈이 밑으로 가게, 두 번째 충전지는 끈이 위로 가게, 마지막 충전지는 끈이 다시 아래로 가게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플러스가 서로 노란색 동그라미인데 플러스가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다음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없는 곳은 스프링이 있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끈을 보시면 끈이 첫 번째 건전지는 끈이 밑으로 갑니다. 두 번째 건전지는 끈이 위로 갑니다. 세 번째 건전지는 끈이 아래로 갑니다. 자, 왜 이렇게 연결하는 걸까요? 그냥 그럴 리 없죠. 이렇게 연결하는 건 첫 번째 건전지와 세 번째 건전지는 잘 빠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끈을 하지 않으면 옆에 날개가 있어서 이 건전지를 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운데 건전지는 그럼 왜 이렇게 엇갈려 했을까요? 가운데 건전지도 끈을 밑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케이스가 차 밑에 있다 보니까 실제 차가 운행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가 운행하다가 충격을 받게 되면 건전지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건전지가 빠지지 말라고 끈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충전기를 연결할 때 이 그림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충전지를 다시 빼려면 매우 힘들다는 것, 때로 손톱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충전지 연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에 건전지를 다 연결했다, 1865번을 연결했다,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네!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자, 전원을 켜는 것도 좋은데 차에 앞과 뒤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혹 카메라 뚜껑이 있다면 뚜껑을 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을 켜기 전에 켜고 난 후 그것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차를 운행하기 전에는 카메라 뚜껑을 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뒤에 뚜껑을 닫고 앞에 뚜껑만 열면 앞에 이미지만 오게 됩니다. 물론 에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특별히 후진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뒤에 카메라는 뚜껑을 닫아 놓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뚜껑을 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건전지 연결했다, 앞에 뚜껑, 카메라 뚜껑 뺐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뭘 하냐? 이제 전원을 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조차의 전원은 여러분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차의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물론 차가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이냐라고 볼 텐데 보통 차는 위에서 보면 됩니다. 차를 딱 위에서 다음에 정면이 위를 향하게 위에서 보면서 정면이 앞을 향하게 했을 때 보통 오른쪽 왼쪽을 얘기합니다. 즉 운전석 쪽이 왼쪽에 해당합니다. 자조차의 오른쪽 측면을 보면 전원 스위치가 그림과 같이 보일 겁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차의 오른쪽 측면에 전원 스위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전원 스위치를 현재는 OFF라고 되어 있죠? 이 전원 스위치를 ON 하시면 됩니다. 자, 전원 스위치를 ON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ON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조차의 앞부분에 빨간불이 면처 켜집니다. 이것은 전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녹색불이 깜빡깜빡일 겁니다. 녹색불의 깜빡이는 속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깜빡깜빡깜빡깜빡, 어떤 경우는 깜빡깜빡 뭐 이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녹색불이 깜빡인다는 것은 컴퓨팅이 부팅했다. 즉 뭐냐면 라즈베리파이가 부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켤 때 컴퓨터에 전원을 꽂죠. 코드를 꽂아. 그리고 전원을 딱 누르면 하드가 깜빡깜빡이면서 이제 컴퓨터가 실행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조차의 스위치를 ON하면 마치 코드를 꽂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조차는 코드를 꽂는 순간 바로 부팅할 수 있게 현재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딱 키면 빨간불이 처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전원이 연결됐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녹색불이 깜빡깜빡깜빡입니다. 이것은 라즈베리파이가 부팅된다. 즉 컴퓨터가 부팅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텝 모터에도 전원을 넣어주고 공유기에도 전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또 보시면 공유기의 불이 깜빡깜빡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기의 불은 여러분이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 보통 숨어있거든요.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원 스위치 확인했고요. 이 전면부, 이 앞의 노란색이 바로 뭐냐면 빨간불과 녹색불이 켜지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원을 보면 금방 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중앙 가운데 저 속에 보면은 공유기가 하얀 박스,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유기입니다. 이 공유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품들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원을 켰을 때 녹색불이 깜빡깜빡 이런 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전원을 켰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노트북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 컴퓨터가 데스크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와 항상 같이 우리가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 문제는 와이파이입니다.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데스크탑은 와이파이를 따로 USB로 설치해주지 않으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조차와 연결하려면 반드시 와이파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당연히 권장하고요. 노트북의 와이파이를 차와 연결시키는 것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북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 와이파이 신호를 잡겠죠? 그럼 자주차가 보내는 와이파이 신호도 잡게 됩니다. 자,
자, 만들어지는 모든 자주차의 와이파이 신호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이파이 신호로 어떤 자주차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를 딱 보시면 이 노트북에 와이파이 신호를 쭉 보시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자주차 대시 땡땡땡땡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옆에 그림처럼 자주차 대시 ACCC 이거는 아 이름이 ACCC인 공유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유기 이름으로 자주차 고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자주차 하고 대시 BOD8일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네 자리 이름은 차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와이파이에 자주차 대시 땡땡땡땡으로 표시되면 아 이게 자주차 공유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공유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결할까요? 말까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자동 연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체크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걸 체크해놓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차가 켜져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면 때로 옆 친구가 연결했을 때 그 연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는 자동으로 연결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좋습니다. 체크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냥 연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클릭하면 노트북은 이 자주차 와이파이의 암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사실 암호는 공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암호를 미리 다 조사해서 써놓는 것도 일인지라 자주차를 만들 때 이 암호를 다 통일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 암호를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는 1, 2, 3, 4, 5, 6, 7, 8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차 와이파이가 잡히면 체크박스엔 체크하지 마시고 바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암호를 물어볼 때 1, 2, 3, 4, 5, 6, 7, 8을 입력하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분명히 내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된다는 신호는 강하게 잡혀요. 이 이미지처럼, 그림처럼. 그런데 와이파이 신호는 잡히는데 인터넷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인터넷은 금지 표시, 인터넷은 안 된다는 표시가 떠요. 당연하죠. 자주차 공유기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원래 연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일부러 외부 인터넷과의 연결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굳이 외부 인터넷을 쓸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차 와이파이랑 연결이 되면 와이파이 신호는 매우 강하게 뜨지만 실제 인터넷은 되지 않는다는 표시가 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잘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차도 켜고 이제 내 노트북도 켜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내 노트북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인 직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주행 기초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주차 컨트롤러 V2.1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메인 파이썬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파일을 그냥 실행해도 좋지만 이 파일은 놔두시고 여러분은 이제 실습을 위해 이 파일을 가지고 계속 수정할 겁니다. 따라서 이 파일을 복사해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걸 실습 파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을 복사해서 이름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프랙티스 01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취향에 맞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 메인 파이썬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폴더로 옮기지 마세요. 이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이 돼요. 이 여러분이 새로 만든 파이썬 파일 안에 자주차라는 폴더가 같이 있어야만 작동이 되니까 여러분 새로 만든 파일을 다른 데로 옮기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프랙티스 1 파이썬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썸라인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강의에서 연결을 잘 시켰다면 더블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열릴 겁니다.
하지만 연결을 시키지 않았다면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이게 파이썬으로 열리지 요 자체로 에디터에 열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에디터와 연결을 꼭 시켜 놓으세요. 그래야 편하니까. 자, 에디터와 연결을 잘 연결시켰다는 가정 하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즉 프랙티스 1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Sublime Text 3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렇게 화면이 떴다면 성공한 겁니다. 일단 그러면 아, 내가 파이썬 파일을 Sublime Text에 잘 연결을 했구나 까지 될 겁니다. 이 그림의 제일 왼쪽 위를 보시면 뭔가 아이콘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파일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 아이콘이 이 아이콘이 되어야 이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좀 복잡합니다. 특히 파이썬을 다루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계속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모시고 겁먹지는 마시고 이것을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한 37행, 8행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 37행, 8행, 9행쯤에 여러분은 스티어가 0, 벨로시티가 0이라는 이 검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스티어가 0이라는 것은 가운데, 즉 직진되게 돼 있고요. 벨로시티가 0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진을 실제 해봐야 되니까 이 벨로시티 값을 30으로 변경해 봅시다. 이 벨로시티 값은 원래 마이너스 300부터 300까지 가능하고 스티어 값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스티어를 마이너스 100부터 100부터 주면 서버 모터가 그 물리적 한계까지 가면서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스텝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00부터 300까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300이나 300을 줘버리면 이 스텝 모터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계값이지 실제 한계값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장하기는 스티어 값은 가급적 마이너스 80부터 80 안의 값을 권장합니다. 다음에 벨로시티 값은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를 권장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걸 해보시고 하나하나 올리세요. 처음부터 올려버리면 자주차에 무리가 가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해능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쪼개질 수 있는 거냐인데 물론 벨로시티는 분해능이 0.3까지 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편의상 1단위로, 즉 정수 단위로 값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벨로시티는 밀리미터 퍼세크라고 아마 안내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조교군이 안내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드웨어적으로 마찰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값이 곧 정확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 주행을 시키면서 원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벨로시티 값을 30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우리의 알고리즘은 일단 직진하되 속도가 30으로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는 컨트롤러를 실행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프랙티스 1이 Sublime Text로 열렸을 겁니다. 그럼 이걸 뭐 하냐? 컨트롤 B를 누르시면 파이썬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는 이렇게 실행된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화면이 딱 보이면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뒤에 카메라 뚜껑을 닫아놨으면 뒤에 화면은 꺼멓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차가 제대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에 화면에서 실제 자주차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주행 모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1번 화면, 즉 왼쪽 이미지는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 다음에 2번 이미지는 캘리브레이션, 즉 왜곡이 제거된 이미지입니다. 3번은 뒤에 카메라, 4번은 뒤에 카메라 이미지의 왜곡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그 라이다 값이 들어오고 있음을, 즉 앞에 라이다 값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 앞에 거리 얼마이냐 이거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6번 값은 뒤에 라이다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잡아주는 겁니다. 7번 값은 자주차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차를 잘 온하고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고 컨트롤러가 잘 실행되면 요 메시지가 떠야 됩니다. 이 7번 메시지, 자주차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뜨면 잘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주행 모드를 클릭합니다. 주행 모드를 클릭하고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준비라는 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냥 와, 차가 움직인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차가 직진하는가, 왼쪽으로 치우쳐졌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나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차들은 이 앞에 서브모터에 톱니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어가 이 한 칸 한 칸에 의해서 조금씩 틀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물리적으로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주차는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치우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는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1번에 주행 모드 확인, 2번에 준비 클릭, 3번의 조향은 0으로 되어 있을 거고 4번의 벨로시티는 3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얼루 치우치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를 잘 꺼야겠죠. 자, 끄는 법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를 정지, 그 준비키가 정지키로 바뀌는데 이거 정지를 누르시면 네, 차는 멈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멈췄을 때 이제 컨트롤러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닫으신 다음에 여러분은 좌우차 컨트롤러 V2.1 폴더 안에 있는 할트 파이썬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썸라임에서 열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썸라임에서 이 할트 파이썬 파일을 열었으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릅니다. 그러면 할트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면서 어떻게 되냐? 라즈베리 파이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켰다가 끌 때 어떻게 꺼요? 데스크탑 그냥 전원을 뽑아버립니까? 황당하죠. 컴퓨터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할트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면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을 끝내고 꺼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할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한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오프합니다. 오른쪽 전원을 오프하면 마치 코드를 뺀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차를 컨트롤을 모두 종료하고 차도 종료했습니다. 이제 직진을 조정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프랙티스 1 파일을 썸라임 텍스트 3으로 엽니다. 물론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어 값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내 차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더라, 그러면 왼쪽으로 약간 틀어야겠죠?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6으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것은 그 치우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럼 마이너스 6으로 고치세요. 0을. 만약에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럼 플러스 6. 플러스 6은 플러스는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6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좌우차 스위치 ON 하시고 컴퓨터 와이파이 연결 확인하시고 프랙티스 1 파일을 다시 에디터로 여시고 다음에 컨트롤 B로 실행하시고 차가 직진하는지 다시 보시고, 그래서 가운데 직진을 잘 맞추었으면 스티어 조정까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직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 스티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벨로시티를 일단 일정한 값으로 직진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좌우차 제어 원리가 뭔지, 도대체 어떤 변수가 들어와서 어떤 변수를 보내는지, 다음에 실제 직진을 조정을 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켜는 것,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 다시 종료하는 것, 여기까지를 익숙하게 하셔야 알고리즘을 수정할 때마다 여러분은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스스로 차선을 인식하여 주행 기준을 정한 후 끊임없이 바퀴의 방향을 수정하는 명령을 내리는 자주차.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이었네요.